사실 이런 자리는 굉장히 떨리고 무섭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무슨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극 아이입니다. 예, INFP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의심을 하죠. 야, 이 아니야 하는데 저는 진짜 집에서 혼자 있는 걸 가장 좋아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진경이부터 이렇게 한 마디씩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정전대라. 아, 정전대라. 정전됐으면 좋겠다. 찐이네. 외계인이 침공했으면 좋겠다. 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순서까지 안 오기를 바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극 아이의 성향을 가졌는데 행복하게 사는 법. 그 다음에 뭐 언니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나만의 행복해지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화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친한 친구 전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기 얘기만 하는 전화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전화를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고민을 막 털어놔요. 자기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제 뭐 알바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너무 빈털터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얘기하고 전화를 탁 끊어요. 그러면 저 밤새도록 그 친구의 고민을 합니다. 야, 내 친구 어떡하지? 돈 벌어야 되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밤새도록 제가 고민을 다 하고 결국 이제 내가 너에 대해서 어제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는데 너 혹시 내 매니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지금 돈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일부터 제주도 한 달 살기 하기로 했는데 제주도 한 달 살기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나한테 고민을 다 떠넘기고 그 친구는 지갈길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깐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지나서 정말 친한 동생이 전화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하. 제 인생의 첫 번째 마이너스 통장은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아니 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뭐 한 3년 정도가 이게 걸려서 제가 갚았는데 남은 거는 그 친구로 사라지고 제 마음의 상처뿐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전당포 간 게 내 친구 술 사주려고 간 거였어요. 목걸이를 맡겼습니다. 그 금목걸이를 맡겼는데 그 결국 못 찾아왔어요. 친구 술 사주려고. 그래서 20대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선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그때는 20대 때는 거절도 잘 못하겠고 지금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연습해라. 따라해라. 나 돈 없어. 혹시 형아 너 돈 좀 있어? 그랬을 때 나 돈 없어. 아니야, 당당하게. 나 돈 없어. 그렇지. 속으로 니한테 빌려줄 돈은. 속으로. 근데 이런 것들도 거절도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20대를 남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더 충실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세요. 네, 응원합니다. 아니 근데 누나는 어떻게 대출을 받아가면서 아니 첫 대출이 21살. 그 다음에 대출이 뭔지도 몰랐어. 22살 때 전당포. 예. 지금 다 여러분들 나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백인잎에다 대고 거절 연습하세요. 그래, 연습해야겠다 진짜. 그리고 저는 사실은 김숙 씨한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이거는 처음 여쭤보는 건데 제가 김숙 누나랑 같이 세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저나 수기 누나나 패널이었어요. 패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서로가 마주보면서 박수도 치고 뭐 끼어들기도 하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누나 왜요? 나 그냥 여행 좀 다녀오려고 누구보다 TV에 많이 나와야 될 시기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속으로는 여행을 왜 가지? 근데 꽤 긴 시간을 여행을 간다고 하길래 아 너무 멋지세요.
아, 저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뭐 하나 진심이 아니었어? 아,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 아니었어. 아, 진짜 어떻게 그런 멋진 생각을? 그때 세호 씨가 욕심 가득하던 그 시절인가요? 뭐, 욕심이 디룩디룩 있을 때. 한가득일 때. 오케이, 이 누나 없으니까 내가 더 웃겨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리고 나서 수기 누나가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 해부터 갑자기 김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야, 요즘 김숙이 재밌지 않아? 요즘 김숙이 대세야. 그리고 나서 KBS 연예대상에서 수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상까지 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큰 상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듣고 싶었던 게 왜 예. 그때 여행을 갔고 거기서 도대체 뭘 느꼈기에 그러게 대상을 탈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프로그램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에서는 불러주지 않았어요. 너도 알고 있잖아. 준비하시고 출발! 다시 점프! 아,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냐. 내가 좀 행복해야지 건강한 웃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다 때려치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한 달 넘게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이제 미국을 갔었는데 와 내가 진짜 그 아무도 나의 신경 안 쓰는 조그만한 나라에서 TV에 잘 안 나오는 구석쟁이에 앉아있는 내 모습에 너무 연연하고 있었구나 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한다면 아이디어를 짜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했던 게 여러분 아시지 모르겠지만 송은이 씨랑 저랑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비보. 예, 비밀보장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토니 김숙의 비밀보장. 토니 김숙의 비밀보장. 팟캐스트 1위죠, 1위. 그때 나의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수기 누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신인 때 누나를 처음 만났잖아요. 정확히 2018년도. 초반에 이제 만났는데 방송국에 방송하러 가면 보통은 저를 대하는 게 이제 모델인데 조금씩 이렇게 하는 애 정도를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유일하게 김숙이라는 사람만 하나의 어떤 그냥 진짜 함께하는 방송인 동료로 이렇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6년째 됐는데 6년 동안 전혀 단 한 번의 어긋남 없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고. 아 근데 진짜 처음에 저 이렇게 봤을 때 무슨 느낌이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주호재 씨요? 네. 주호재 씨는 그때 사실 좀 빛났습니다. 와 전혀 예상을 못한. 네. 굉장히 빛났고 이제 이 바닥에 저도 한 27, 8년 있으면서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말재간은 없지만 아 쟤는 빛난다, 빛이 난다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와 대박이다. 특히 주... 에이 참. 왜 그래? 휴지. 네. 이거는... 왜 이러지? 뭐 우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적인... 근데 우리 오늘 너무 여러 가지 하지 않아? 춤추고 노래하고 울고 아니야. 난리 난리. 왜 울어? 더 이상 자극하지 마세요. 여기서 멈춰. 근데 저는 뭘 얘기는 너무 자극하지 마. 착해, 너무 착해요 우재가. 아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우재 씨는 이제 10분의 1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제가 한참 선배로서 생각하기에. 여러분 박수. 아니 누구는 이렇게 감동 줘서 사람 울리고 한 명은 힘 전화하니까 트와이스 콘서트 장이라고 아니라고 조수엽 씨가 제가 트와이스 콘서트 보러 갔어요. 미안합니다. 갔는데 미안하다.
아, 근데 이거 어떡하냐. 근데 진짜 언젠간 한번 그 물어보고 싶었던. 왜냐면 그때 제가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수빈 누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 처음 알았어요. 뭔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아, 좀 네. 아, 그래요. 진짜 응원이야. 진짜 응원. 네. 진짜 마지막 한 분, 정말 열정적인 분이. 네. 네. 저분은 무조건 소프라노 할 거예요. 한번. 무조건 소프라노 하자고. 봐봐, 소프라노야. 톤이.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이대 21학번 성악과 이유진입니다. 사실 저도 클래식 이제 성악가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본인의 기량을 다 펼쳐야 하는 그런 음악가인데 어떻게 하면 떨지 않고 이렇게 다 본인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약간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팁이 있나? 와, 이거 진짜 노하우를 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세호 씨가 좀 얘기해 주세요. 세호 형. 저는 지금 많이 떨고 계시네요. 저는 오늘도 엄청 떨립니다. 혹시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이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 안 웃으면 어떡하지? 그냥 하세요. 왜냐면 이미 이 학교에 들어온 거는 엄청난 실력을 갖고 들어온 건데 떨림을 가지세요. 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마이크 드신 김에 네. 짧게 그래. 그냥 소개를 한 거. 왜냐면 저는 이런 게 되게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네. 너무 떨리는데요. 네, 이 떨림을 기억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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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떨면서 불러주세요. 떨면서. 성악하면은 조금 익숙하실 곡일 것 같아요. 오미오바 비노까로라고 이제 잔니스키키의 곡인데요. 아, 잘 알죠, 잘 알죠. 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오미오. 아, 오미오. 자, 오미오, 오미오. 자, 우리 노래 부르시기 전에 홍진경 씨가 그 노래가 어떤 곡인지 조금만. 오미오 카를로스. 오미오 카를로스라는 곡은. 예, 그 노래가 아니고요. 오미노 까미오? 아, 오 미오 바피노 까루. 아, 아 너무 잘 알지. 너무 좋은 곡이시네. 오 바피노 까루. 걔네들이 셋이 친구였어요. 오미노하고 바피오하고. 오미노 씨하고. 아, 인물이에요. 네. 인물이었어요. 친구인데 네. 삼각관계를 다룬 그런 이탈리아의 내려오는 곡입니다. 우습지 않죠. 야, 우습지 않잖아요. 네. 새 친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잘 한번 우리 들어보자고요. 예. 그러면 박수로 한 번. 네.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